만약에 불사가 온다. 너가 제일 먼저 받을 게 불사였으니까. 그지? 그러면 오늘 이 가지를 잡을 때, 어느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오시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이렇게 몫을 준비를 했었어요. 신의 몫을. 그리고 이건 달이라고 해. 신이 오시는 달이라고 해. 그리고 명을 지켜주는 어떤 다리라고 하지. 그러면 이 다리를 타고 어떤 주력에서 제일 먼저 오시는지 선생님이 기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다 준비를 했거든. 또 준비를 할 거야 하는 과정도 보여줄게. 그러면 거기서 너가 막 놀다가 이거 하고 딱 잡고 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신 테스트이기보다는 내가 가자. 내가 제일 땡기며 오는 곳이 누군가 어떤가 이걸 찾는 거야. 알았지? 그런 개념들을 조금만 버려. 알았지? 오늘 이렇게 준비를 또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관시, 네. 조시, 최시, 본인, 주력. 네. 이렇게 네 과정이야. 미안해 각기 이렇게 종이를 모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성기를 적을 거야. 여기 적을 거야. 각기 이렇게 안에다가 넣을 거야. 이 안에다가. 안에는 쌀이 있어. 누가 지켜주실런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 나중에 놀다가 본인이, 진짜 신이 다 오면 선생님이 열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원래 하던 대로 해. 앞전 거 아니래 했는데, 이거는 맞다는데,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놀다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느껴진다 하면 그쪽으로 이거예요 하고 다 이야기를 해. 그럼 우리가 확인해보고. 맞으면 맞다 이야기해줄 때 맞으면 맞는 대로 또 본인이 몸이 반응을 하거든. 네네. 그 반응하는 안에서 놀고 하면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지 밝히려 하지 마. 맞다 안 맞다 쌤이 알아서 되니까. 알았지? 누가 왔는데 이만큼 기분이 좋을까? 칠성선녀래요. 칠성선녀? 칠성선녀 네. 어디 좋을까? 7살 먹었다는데요. 7살 먹었다 해? 너무너무 재밌대요. 너무너무 재밌대? 네. 눈떠 칠성선녀가 어디서 왔는데? 그거 말하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얀 옷을 입고 와갖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최선선녀가 하얀 옷을 입고 와? 네. 최선선녀가 한 명 왔어? 네, 한 명만 보였어요. 크네. 7살이네. 어디 주력에서 왔는데? 모르지? 네. 모르니까 다시 해야 되겠지? 다시 해. 다시 해. 들어. 누가 왜? 누가 이렇게 짜증이 났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누구야? 들어. 누구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누구냐고. 몰라. 나도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너 어디서 왔어? 김씨야, 권씨야, 최씨야.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말 안 하면 나가야지, 그지?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자, 전화해 봐라.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집어. 알았지? 나 빨간색. 네가 집어. 빨간색. 나 빨간색 갈 건데.
아이고. 성이 어디서 왔는지 성을 찾아봐. 알았지? 누군지 알 필요는 없어. 알았나? 나 이거 들고. 할머니 따라왔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나 심부름 잘해주면 심부름 많이 준댔어. 딱 들고서, 어느 성씨 할머니를 따라왔어. 할머니가, 그니까 어느 성씨 할머니. 할머니가. 나와봐. 그래, 너 17살, 18살 돼서 죽었지. 언제부터 여기 왔었지. 그래, 권씨 가정에. 청춘에 일찍이 공을 짠지 왕공을 짠지 그래 맞아 목을 메고 죽었는지 약을 먹고 죽었는지 사상은 지 내가 되어서 들어왔다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우리 그 선남문에 와서 불상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우리 김수님 억울하다 그래 억울하다 그래서 선한테 와서 어떻게 했어 너가 그냥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그래 이 부부간에 권씨 가정에 들어가서 얘도 싫고 살지 말라고 쟤도 싫고 이 남자도 만나봐야 되고 그렇지 저 남자도 만나봐야 그래. 되고 그래서 그거 너무 억울해서 이거 한번 풀어달라고 우리 선아한테 꿈에도 분명 주고 예감도 줬는데 어디 가서 알아보지도 않고 하니까 그 권씨 가정에 같이 살던 남편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싸움도 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또 무슨 짓 했어 여기 와서 그래서 네가 혹시 나자고 했어? 네가 대신 할머니도 됐다가 대전 할머니도 됐다 그랬냐고 내가 했어요 그렇지 내가 했어요 왜 했어? 알아달라고 알아달라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니까 그렇지 자기니까. 맞지 알아달라고 이러면 알아줄까 싶어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 이렇게 알아주고 오늘 그 사사구도 풀어주고 이 원앙의 맺힌 사랑의 맺힌 이 원앙구도 내가 풀어주고 이 선생님 분이 풀어줄 테니까 오늘은 실컷 전화하고 풀고 이제 전화하면 그 가정에서도 안 살고 두 번째 가정에서도 네가 아까 그 삼촌자 하고 손잡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실컷 놀고 올라갑니다 알았죠? 지금부터 실컷 놀고 올라갑시다 갑시다 고모짜 고모짜 쌤봐요 여태까지 칠성선녀라고 이름 짓고 내 왕래했다 아니가? 맞아요.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와서 이제 신성 선녀다 무슨 선녀다 이런 듣지 말라고. 알았죠? 네. 갑시다. 네, 갈 거예요. 이제. 언니. 한식 집안에 네. 내가 네.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네. 이거 이거는 내 자오시지요. 시아버지입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얘한테 접목을 줘서 제가 신발을 받았는데 예. 제대로 안 해줬어요. 예. 선아가 이제 한번 나와주면 그럼 저기 선아 여기 심장 먹게끔 하지 말고 심장이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 닦아가지고 오늘 오늘은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한번 받아서 잠시 잠깐이라도 이 제자가 풀어드릴 테니까 아버지한테 매여있는 이 고응은 내가 고응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내리 앉으시고 오늘은 갑시다 알았지요? 네 지금 오늘 놀고 닦아 이렇게 올라갑시다 이제 잡고 싶은 거 없어? 네 이제 안 잡고 싶어 이제 안 잡고 싶어? 자 이제 다시 들어 이제 지금부터는 너한테 오시는 할머니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줄 테니까 길을 열어줄 테니까 이렇게 있다가 감이 오거나 이 음악을 맞춰서 놀아 실컷 놀다가 딱 쓸 때는 내가 누구다 누구 어느 부리에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 느낌을 줄 거야 그러고 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찾아 여기서 알았지? 오케이 자 눈 감고 갑시다 눈 뜨고 바로 누구세요? 친가 3대 네 친가 3대 김씨 김씨 아까
할머니 하얀 거. 어, 할머니. 어떤 할머니? 불사 할머니. 불사 할머니. 자, 오늘 불사 할머니가 맞으면 할머니 명패 찾아가세요. 아, 들고 딱 찍으세요. 이러시면 제가 드릴게요. 자. 자, 이게 김씨인지 아닌지 지금 볼 거예요. 할머니 잘 찾으시면 오늘 할머니 오신 거고. 알았죠? 맞습니다. 오셨어? 네. 응? 뭐 하자고 오셨어? 이 선아한테. 응? 선아한테 뭐 하자고 오셨어? 응? 이제 가야죠. 가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하자고 오셨어? 응? 네. 응. 이 제자 살리려고. 제자 살리려고. 제자 살리고. 예. 영업 불려줘야죠. 불사 할머니 뭐 하시는 할머니인데? 응? 역전으로. 네. 할머니 제일 먼저 뭐 하시는 할머니냐고, 불사 할머니가, 세준 할머니가. 나는 점 봐줄 거예요. 점 봐줄 거라고? 네. 응? 점도 봐주고. 그럼 또. 점 봐줄 거예요. 어, 어. 제일 먼저 선아한테 왜 왔어? 자손 지켜줘요. 그렇죠. 네, 자손 지켜주고, 명 지켜주고 왔다. 네. 아가, 네. 어, 내 제자 명이 없어서 네. 내가 명이어 주려고 왔다. 맞아요. 맞아요. 어, 명을 지어놓고 나야 내가 불리든, 어, 정을 보든 할거 아니야. 맞아요. 그냥 맞지요, 할머니? 맞아요. 이 제자 보세요. 못 알아먹어요. 답답해요. 그렇죠. 어. 아이고, 답답해. 어. 내가 그만큼 얘기는. 맞습니다. 이 답답아. 명이 없어서 이렇게 명땜하니라고 이 고통을 다 겪고도 맞아요. 맞아요. 알아주는 거 아니냐. 아이고, 아. 내가 그만 얘기했는데. 아니, 오늘 혼자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옆에 누가 있는데. 네. 그럼 그분을 또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갑시다. 김씨 조상.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가 앞에 섰다 했어? 어, 어떤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 위에 장자 할아버지. 경조 할아버지. 경조 할아버지 같이 왔다. 어. 할머니는 그래도 많이 닦았는데 할아버지 아니 좀 덜 닦았다. 그지요?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시 알고 좀 공 많이 닦아서 오늘 올라가서 공 더 닦고 옵시다. 알겠습니까? 갑시다. 예. 눈 뜨고. 안 힘들어요. 힘들었지? 네. 어, 엄마 데리고 온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지? 어. 몰라줘서. 몰라줘서 힘들었지? 나는 여기 그렇지. 여기 지인적이 엄마한테 와서 일러주고, 어, 알려주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거고, 동자고, 어, 그래. 세 살 먹었다. 그렇지, 세 살 먹었어. 어, 어. 이거 너무 이뻐요. 그래, 앞으로 하면 되지. 어, 동자는 어디서 왔지? 저기서 앞으로. 구름 타고 왔어? 구름 타고 어디서 왔을까? 저기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왔어. 오늘 누구 모시고 왔지? 나는 할아버지 손잡고 왔네. 그렇지, 할아버지 손잡고 왔지. 어, 어디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을까? 할아버지가. 아직까지는 안 알려준대? 어, 엄마가 덜 닦아서? 어, 그렇지. 엄마가 밉대. 엄마가 밉대? 어, 우리 동자는 무슨 동자일까?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조금 하늘나라에. 아니, 그러니까 송씨가 뭘까? 김동자예요. 그렇지, 김동자지. 엄마한테 이때까지 지켜줬던 김동자지, 누나. 그렇지, 아, 기분 좋아. 어. 여태까지 엄마 그것도 몰라주고, 무슨 동자, 살린 동자, 무슨 동자. 나도 몰라주면서, 사신 동자가 뭐 필요하고, 나도 몰라주면서.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주잖아. 어, 동자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데리고.
열심히 열심히 공부할 거야. 아니라 들라. 악단일 거야. 악단일 거야. 그러다 너 그만 가보자 어떡해.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어. 네, 공부 열심히 가르칠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어. 엄마한테 너도 공부하고. 어. 엄마도 공부해서. 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맞지? 네. 어. 오늘 동자는 혼자 왔을까? 할아버지 모시고 또 옆에 누가 있을까 봐봐.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지. 네. 어, 개선녀랑 같이 왔지. 네. 개선녀도 아직까지는 우리 동자가 먼저 앞에 서고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닦아서 선녀 누나도 데리고 오고 아까 할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엄마한테 차례차례로 이제 일러주자. 알았지? 네. 어, 그러면 되겠지? 네. 어, 그래서 이제 엄마 앞으로 어떻게 데리고 갈 거야? 엄마 이제 어. 엄마 많이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지. 저기 산내도 갈 거고, 저기 바다도 갈 거고, 선생님 집에도 갈 거예요. 그렇게 할 거야. 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네. 그렇게 하면 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오실 분 있어? 오늘 할 분 없어요. 없어? 네. 그럼 김동자만 알면 돼? 네. 아까 할머니 하고? 네. 다른 분들은 어. 조금 이따 오실 그렇지. 이제 이분만 잘 알면 돼. 너만 네. 알면 되고. 자, 동자 네. 잘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또 동글동글 눈 감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손으로 이렇게 눈 감고 뿅! 와! 이거 뭘까? 이거요? 어, 동자가 이야기해봐. 이거는 엄마 이제 어. 할까? 어. 엄마 이제 할까? 그렇지. 공부도 하고 엄마 그래도 이제 갈라 하면 아무래도 어 이제 벌어야 되고 아, 준비해야 되지. 아, 할 수 있도록 어,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면 되겠어? 그럼 사탕 많이 사줄 거예요? 그럼 진짜요? 알겠어요. 우리도 잘하면은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자. 네. 네 알았어. 이제 전화하고 인사하고 네. 자, 금방 여기서 김씨 씨가 정확하게 뽑았잖아. 네. 어, 자, 이제 나머지도 볼게. 네.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는 김 씨였어. 여기 지금 교시지. 응, 근데 이 많은 것 중에서 니가 잘 뽑았지. 할머니가 오시니까. 어. 이제 제대로 가르쳐준 것 같지? 아, 속이. 속이 보람해? 속이 완전히 시원해요.